자, 안녕하세요. 와인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오늘 코스트코 와인을 이렇게 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이 종류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는데요. 이 현저하게 많은 와인들 중에서 지금 어떤 와인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와인 구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는 지금 이렇게 레드 와인 구색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옮겨봐서 자, 왼편으로는 레드와인 구색과 함께 앞쪽 부분에 지금 스파클링 와인 베브클리코 보이네요. 베브클리코 보이고 그리고 유명한 멈 샴페인이 보입니다. 멈 샴페인. 그리고 한쪽 편에 왼편 맨 마지막 편으로 지금 이렇게 화이트 와인들이 지금 질배하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이트 와인 중에서 오늘은 단맛이 있는 와인을 골라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코스트코에 촬영을 왔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일단 제가 화이트 와인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름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와인은 스위트 그리고 세미드라이 타입으로 해서 제가 바로 현장에서 라벨을 갖다가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같이 좀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선택한 와인은 쿵푸걸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와인이에요. 일단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14,990원. 자, 15,010원이 빠져요. 자, 원산지는 미국 콜롬비아 밸리로 되어 있고 포도 품종은 리슬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아랫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예전에 제가 이 와인을 먹어본 제 느낌상으로는 일단은 라벨에서 굉장히 동양적이면서 회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딘 라벨을 한번 볼게요. 자, 딘 라벨은 보시는 것처럼 와이너리가 찰스 스미스 와이너리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신생 와이너리고 빈티지는 지금 2017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쿵푸골 리슬링, 즉 미국 콜롬비아 밸리 리슬링의 특징이 세미 드라이한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미 스타일, 세미 스위트한 스타일보다는 세미 드라이 스타일로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알자스의 리슬링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단맛은 어느 정도의 단맛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온 음료인 포카리 스웨트하고 거의 비슷한 단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윗부분에 지금 이렇게 스크루캡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크루캡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조자가 이 와인을 이미 병입했을 당시부터 100% 맛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확고한 신념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스크루캡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크루캡을 사용하는 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관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바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 후 약 10도에서 8도씨 정도의 선선하거나 조금 시원한 온도에서 드시면 상당히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안주로는 뭐 과일이라든지 기타 가벼운 스낵도 잘 어울리지만은 부드러운 연성 치즈나 아니면은 뭐 브릿, 까망베르, 그러니까 부드러운 연성 치즈 종류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술술 넘어간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선택한 와인은 레오나르도 코리시 아우스레제 독일 라인강의 와인이에요. 지금 아랫부분 라벨을 보시면은 지금 아우스레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7 빈티지입니다. 자, 먼저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가격이 18,990원 되어 있어요. 자, 독일 라인에선 되어 있고, 자, 포도 품종은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요르테카와 그 다음에 엑셀랩의 옵티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리바노 실바노로 이어지는 리슬링에서 파생된 변형 품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품종 자체에서 느껴지는 풍미는 리슬링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라벨을 한번 볼게요. 뒷편의 라벨. 자, 먼저 라인 헤센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라인에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프라티카파인이라고 이제 굉장히 작은 글씨로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퀄리티 와인, 즉 QMP, QBA, 그 다음에 란츠바인, 그리고 도이처 타필바인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독일 와인 분류 중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이 아우스리히지 들어가는 와인들이 가격이 18,990원에 나왔다는 게 실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보통 4만원 중후반대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와인을 만들고, 이 와인을 만드는 바인구트는 지금 레오나르다 커리시이고, 한국에 수입하는 곳은 레뱅드 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일 유업이라고 하는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이 와인을 갖다가 수입사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이 와인 대박친 것 같아요. 우유보다도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코스트코 오면은 꼭 구입해야 될 와인으로 적극 추천하는 레오나르도 커리시 아우스레이제. 자, 제가 완전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 와인 제가 세 번째로 선택한 와인은 저 호주 와인이네요. 골든그레이스 디저트 와인이고, 가격은 17,490원입니다. 17,490원. 자, 생산지는 호주 리베리나 부분인데, 여기는 호주 남호주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남호주. 자, 일단은 와인 스타일은 디저트 와인입니다. 아주 달콤한 디저트 와인 스타일이고, 라벨이 황금색이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하지요. 자, 알코올 도수는 11.5도, 그리고 아이스바인처럼 하프 보틀입니다. 375ml에 절반 사이즈, 그리고 달콤한 스위트 와인 스타일입니다. 디저트 와인이에요. 자, 생산자는 펜마라 와인즈라는 와이너리에요. 펜마라 와인즈. 자, 이 와인의 빈티지는 2017년이고요. 그리고 품종은 세미용 품종과 베르데오 품종이에요. 세미용과 베르데오. 자, 세미용 품종은 프랑스 소테른, 보르도 소테른 지역에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를 활용해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저트 와인인 샤토 디캠을 만드는 품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멜론 향이 아주 강하게 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디감도 높은 화이트 품종 중에 하나고요. 자, 베르데오 품종은 스페인의 비뉴 베르데오를 만드는 굉장히 영한, 신선한 와인을 만드는 스타일이 바로 베르데오 품종입니다. 자, 아로마는 레몬, 꿀, 버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나 과일 치즈 등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런데 고르곤졸라 치즈가 들어가는 음식하고 아주 절묘하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고르곤졸라 피자라든지 고르곤졸라 파스타하고 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도 이하의 좀 차가운 온도에서 드시면 훨씬 더 상큼하고 그리고 풍부한 아로마와 부캐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선택한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에요. 부브레 드미색입니다. 부브레 드미색. 자, 먼저 가격은 14,990원이고, 자, 생산 지역은 프랑스 누아르 지역이에요. 자, 누아르 지역은 파리 남쪽부터 해서 상세르베르까지 굉장히 1100km의 가로로 이어지는 루아르 강을 따라서 이어진 굉장히 넓은 계곡입니다. 횡으로 종단하는 곳이에요. 자,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드라이 스타일과 그리고 스위트 스타일, 다시 드라이 스타일로 나누어지는 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루아르 밸리의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이 와인의 생산자는 도맨드 오리에입니다. 도맨드 오리에. 자, 발포성 와인이에요. 약한 발포성 와인이고, 알코올 도수는 12%입니다. 그리고 세미 드라이 스타일인데 살짝의 단맛도 있어요. 자, 빈티지는 2017년 빈티지네요. 2017년 빈티지고, 자, 품종은 슈냉블랑이에요. 슈냉블랑. 자, 슈냉블랑도 마찬가지로 상세르 누아르벨리의 지역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크 숙성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화이트 품종이지만 질감이 강한 품종이고, 그리고 이 부브레 드미색의 독특한 아로마는 굉장히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강하지만은 흰 꽃 또는 자스민 향이 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꿀의 향기도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 부브레 드미색 화이트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브레 드미색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점의 또 하나는 11월에 슈냉블랑을 11월에 수확해서 굉장히 늦게 수확을 하죠. 즉 완숙된 포도를 사용한다는 게 이 바로 부브레 드미색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라벨에 있는 드미색 보이시죠? 라벨의 드미색은 세미 드라이로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와인 맛을 보면은 은은한 단맛이 간도는 발포성 와인이기 때문에 식전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달콤한 디저트나 아니면 제철 단맛이 강하게 나는 제철 과일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네, 알퍼성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990원이면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네 종류의 와인을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맨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한 네 종류의 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포인트를 사진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